베드로의 고백.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.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?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던데요.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요?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. 베드로, 아무에게도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. 알았죠? 네, 예수님.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. 네? 돌아가신다고요?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, 예수님. 베드로,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. 예수님, 아무리 그래도... 모두 잘 들으세요.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. 자기 십자가요?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입니다.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하느님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.